관광객 연 3,463만 명 증가 효과. 관광 수입 3조 2천억 원의 기대 효과. 대한민국 동과 서를 반나절 만에 만날 수 있는 시공간 여행. 울진에서 뜨는 해를. 서산에서 지는 해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또 하나의 혁명이 시작됩니다. 풍경과 풍경을 연결하는 기적. 산업과 산업이 연결되는 혁명. 동서행단 철도가 건설되면 동서행단 철도 축상에 있는 서산의 서부과학단지, 당진의 철강단지, 오송의 생명과학단지가 연계가 되고 또 원료 수입을 하고 있는 동해의 목포라든지 삼척항이 상호 연계되어서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부권 동서행단철도 조성을 통해 만나게 될 대한민국 구석구석의 보석 같은 이야기. 지금 만나봅니다. 1899년 경의선 개통 이래 수많은 변화를 맞이한 철도. 철도가 또 한 번 변화를 꿈꿉니다. 대한민국의 동과 서를 하나로 잇는 대 프로젝트가 바로 그 도전이죠. 총 길이 349km, 충남 서산에서 시작해 충북 청주와 괴산, 경북 영주를 거쳐 울진까지 3개도와 12개 시군을 통과합니다. 대한민국의 가로축을 연결하는 중요한 사업이죠. 이런 날이 다가온다면 우리는 경북 울진에서 뜨는 해를 보고 충남 서산에서 지는 해를 하루 안에 우리 눈과 마음에 담을 수 있게 됩니다. 어디를 가나 만날 수 있는 싱그러운 바람과 맑은 물, 푸른 숲이 반기는 이곳은 청정도시 충북 괴산입니다. 여기가 바로 산막이 옛길의 시작점입니다. 고향마을 산모롱이길 산막이 옛길은 충북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사우랑 마을에서 산골마을인 산막이 마을까지 연결됐던 총길이 십리의 옛길로서 흔적처럼 남아있는 옛길에 덧그림을 그리듯 그대로 복원된 산책로이며 산막이 옛길은 걸으시는 시우리 옛길 내내 아름다운 풍광들이 모든 분들의 마음을 갖다 치유해주는 아주 그런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옛길에서 가장 발길을 붙잡는 것은 사랑나무라고도 불리는 연리지입니다. 이 나무를 연리지라고 하지요. 연리지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안타까워서 둘이 하나가 된 나무로 사랑을 대표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나무를 갖다가 돌면서 사랑을 소원하면 그 애잔한 사랑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많은 청춘들이 이 나무를 돌고 와서 사랑을 소원하기도 합니다. 조금 더 힘을 내 걸어가면 산막이 옛길의 재미를 더하는 다양한 볼거리가 이어집니다. 이곳은 산막이 옛길 중 망세루라고 하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다가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일을
모두 이곳에 오셔서 아름다운 풍광을 보시면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눈길 머무는 곳마다 이야기가 있고 풍경이 머무는 길. 이제 두 발을 쉬게 할 차례입니다. 배 위에서 마주하는 모습들은 또 다른 경치를 선물합니다. 옛길을 걸으면서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자연 풍광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골짜기를 따라 흐르는 계곡으로 갑니다. 아홉 골짜기 기암괴석이 펼쳐지는 화양구곡입니다. 풍경인 듯 그림인 듯 자연의 위대함이 전해지는 계곡. 화양구곡 하면 뭐니뭐니 해도 우암 송시열 선생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이곳은 바로 화양서원입니다. 화양서원은 그 우암 선생님의 제자들이 스승을 모시고 제를 지내기 위해서 세우게 되었고요. 조선 후기 도산 서원 등과 더불어 4대 서원으로 손꼽히는 화양서원. 우암 송시열 선생은 병자호란 이후 이곳에 은거하면서 학문을 닦으며 후학을 기르는 데 전념했습니다. 다시 걸음을 옮깁니다. 기암괴석을 풍경 삼아 걷는 길. 금빛 모래가 융단처럼 깔렸다는 금사담입니다. 네, 여기는 화양구곡 제4고 금사담입니다. 여기 바로 그 세금자 모래사자 이렇게 글자가 써 있고요. 우암 선생님께서는 금사담 바로 위에 바위 위에다가 집을 짓고 암소대에 살으셨습니다. 숲속에서 맞이하는 특별한 하루. 이곳에서는 하루쯤 모든 걸 내려놓고 쉼을 선물하면 좋겠죠. 사계절을 가득 담은 풍성함은 괴산의 또 다른 자랑입니다. 청정 농산물을 가꾸며 대한민국 유기농 산업을 이끌고 믿을 만한 먹을거리에 대한 열정과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괴산이 국토에서 보면 정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국토를 저 허리 인체에 비유하면 허리 부분이죠. 그 부분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연결되는 동서로 연결되는 이 철도망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12개 자치단체가 이렇게 참여해서 협력 사업으로다가 건의하고 있는 동서횡단 철도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철도로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우리 괴산군의 입장에서도 결국 그 철도를 통해서 우리 괴산이 가지고 있는 수려한 자연자원, 그걸 토대로 해서 유기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는데 이런 농산물의 판매, 이런 것들이 과연 그 관광객들과 물류의 이동, 동선이 분명히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결국은 이제 행정중심 복합도시, 세종시나 이런 쪽에 접근할 수 있는 이 통로로 또 괴산을 지나가게 되면서 그 괴산이 어떤 그 지역 간의 교류 이런 것들의 중심지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충남과 충북 그리고 경북이 서로 연결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부선과 호남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만 연결된 철도. 이 때문에 지역 간 발전에 불균형이 생겨났죠.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모든 교통축이 서울을 중심으로 된 남북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서해안선축부터 제일 동쪽의 도해안선까지 전부 남북철도입니다. 그런데 이 남북철도가 다 완성되는 이 시점에서는 동서횡단철도를 통해서 지역 간 연결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동서 떨어지는 이 부분을 동서횡단철도로 연결을 하면은 지역
균형 발전, 그렇게 균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군데 철도역이 서야 되겠죠. 지금은 남북측으로만 되어 있는 국가를 동서초를 통해서 주요 거점역을 개발하면은 엄청난 지역 균형 발전 효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동과 서로 이동하는 기차가 없는 대한민국은 충남 서산에서 출발해 경북 울진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6시간 40분이 소요됩니다. 그나마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4시간 40분이 걸리죠. 하지만 철도를 이용하면 2시간대에 충남 서산과 경북 울진을 이어주게 됩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속도의 혁명인 것이죠. 우선 동서횡단축의 프레시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동서횡단축의 노선은 서산, 당진, 아산, 천안, 운경, 영주, 울진으로 이어지는 34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러나 노선이 통과하는 동해 지역은 산악지역으로 형성되어서 도로를 건설할 경우 상당한 우회 거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서횡단철도가 건설되면 이 노선을 2시간 이내로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경상북도 문경으로 달려왔습니다. 문경하면 떠오르는 명소가 있죠. 바로 문경세제입니다. 영호남 지방의 선비들이 과거를 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관문이죠. 문경세제는요, 가급으로 가던 길이며 백두대간의 웅장한 모습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 세제이고, 세제는 세도 쉬어서 넘는다는 의미로 문경세제는 대한민국 명성 32호로 지정될 정도로 경치가 매우 뛰어난 곳입니다. 완만한 산길을 걸으며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는 이들이 찾기에는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최근 이곳엔 한번 들어가면 다시 빠져나오기 어려운 길이 생겨났습니다. 문경세제 자연생태공원에 돌담길과 측백나무길 등 친환경 미로길이 태어난 겁니다. 미로를 풀어나가는 재미와 함께 힐링을 느낄 수 있어서 요즘 가족 단위의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으로 여기 자연생태공원 미로공원을 찾습니다. 문경세제의 또 다른 자랑은 오픈세트장입니다. 드라마 촬영장인 이곳은 조선시대 작은 한양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한양의 주요 시설들을 그대로 옮겨놓았죠. 원래 촬영장인데요. 촬영장이 아니라 하나의 마을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조선의 풍경을 잘 재현해놓은 곳입니다. 심지어는 광화문도 재현해놓은 곳입니다. 저기 광화문 보실까요? 멋있죠? 드라마의 장소뿐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이곳은 특별한 추억 여행지가 되고 있습니다. 문경에는 백두대간의 수려한 산세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단산 정상부에 있는 문경 활곡랜드는 2002년, 2009년, 2011년 패러글라이딩 세계 월드컵이 열린 세계적 수준의 활공장입니다. 최근 영화, 방송사에서 인기입니다. 이러한 단산 정상을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국내 최장거리인 산악형 모노레일입니다. 경사 42도, 놀이기구 못지않은 짜릿함, 그리고 탁 트인 전망이 마음을 넓게 해주죠. 35분여 만에 도착한 꼭대기 전망대. 시간 내어 꼭 이곳에 올라야 할 이유를 알 것만 같네요. 문경 활공장 전망대에서 패러글라이딩도 구경하고 눈썰매장도 즐길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좋은 곳입니다.
자연에 기대어 만들어진 볼거리가 문경에는 참 많습니다. 문경 석탄박물관과 가은 오픈세트장을 이용해 충청 이남 최대 규모의 테마파크로 새롭게 태어난 이곳은 백두대간 생태자원과 영상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휴양 문화 공간이죠. 그 중에서도 자연과 첨단 과학의 만남, 360도 입체 효과로 백두대간을 감상하는 에코서클은 인기 중의 인기입니다. 여기 에코타운은 방문객이 직접 배우, 감독이 되어서 영상, 촬영, 기획까지 체험하실 수 있는 에코스튜디오, 친환경 정원, 에코팜, 360도 서클 비전과 에코서클 등 백두대간을 감상하실 수 있는 영상 체험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옛 추억을 만날 수 있는 박물관으로 향합니다. 과거엔 이곳에 은성갱이라는 갱도가 있었고요. 강부들이 직접 석탄을 캐던 곳으로 지금은 석탄박물관으로 변신하여 1층 전시실과 2층 전시실, 금열차를 타고 강부들의 삶을 알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을 연결해주던 옛 철길. 이제는 문화와 문화, 그리고 산업을 연결해주는 새로운 철도가 문경에는 꼭 필요합니다. 문경 발전 100년을 앞당길 미래 성장 동력 사업으로 동서횡단 철도 구축에 문경시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수도권에서 문경을 거쳐 경남 거제까지 연결되는 중부 내륙 철도 건설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 고속철도가 우선 완공되면 서울 강남역에서 문경까지 1시간 19분 소요되고 동서횡단 철도까지 구축되면 전국 어디서나 2시간 내에 접근 가능한 10십자 철도 교통망을 구축으로 문경은 철도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동서횡단 철도의 건설은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는 물론 장기적으로 수도권, 충청권, 남북권의 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 등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산업 경제를 문경이 다시 한번 이끌 수 있도록 고속철 시대를 대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백산맥 기슭에 자리 잡은 배산임수의 명당 경북 예천. 물이 달아 단솔 예자를 쓰는 예천에는 물 덕분에 유명해진 마을이 있습니다. 육지 속 섬마을, 바로 회룡포입니다. 마을엔 이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진귀한 풍경이 있는데요. 이 다리가 뿅뿅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구멍 뚫린 철판으로 만들었는데 비가 오면 물이 가득 차게 되고요. 사람이 지나다니면 이 구멍 뚫린 철판 사이로 물이 퐁퐁 올라옵니다. 그래서 뿅뿅다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던 다리. 다리를 건너 조그만 발품을 팔면 금세 놀랄만한 풍경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지금 보이는 곳이 회룡포입니다. 회룡포는 돌회자, 용용자, 그래서 그 용이 승천하는 형상이라는 뜻이죠. 회룡포는 내성천이 범람을 하면서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육지 속의 섬마을입니다. 강물은 모래를 나르고 구름을 부릅니다. 이것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회룡포의 자랑이죠. 또 내성천을 따라가다 보면 세 개의 물이 모이는 삼강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목엔 나루터와 주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삼강 주막입니다. 1900년도에 주막을 지었는데 보부상들과
사공들 그리고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과객들이 이 주막에서 쉬었지요. 2005년 마지막 주모가 세상을 떠나며 그 의미를 되새기고자 지금의 모습으로 복원했습니다. 이것이 주모 할머니의 외상 장부입니다. 할머니는 글을 모르셨거든요. 그래서 긴 것은 막걸리 한 대, 짧은 것은 막걸리 한 대포입니다. 외상 거래를 했던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용문사라는 사찰이 많은데 예천 용문사는 그중 3대 용문사로 꼽힙니다. 이곳은 예천 용문사입니다. 예천 용문사는 신라 경문왕 때 두운선사가 당나라에서 돌아와 초암을 짓고 정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고려 태조 왕건을 만나 관계를 하면서 용문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천년 고찰 용문사에는 수많은 보물이 남아 있습니다. 이 그림은 보물 1445호로 영선해 개불탱인데 조선 중기에 불교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불교의 교리를 알려준다는 불화들을 만날 수 있는 곳. 이 그림은 보물 1644호인데 1709년에 그린 천불도입니다. 조선 중기에 매우 귀중한 불교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보물 1330호고 1709년에 제작된 팔상탱입니다. 팔상탱 중에서 제4폭 7번째 노건전법상과 8번째 쌍림열반상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팔상탱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팔상탱이죠. 또 하나의 특별한 곳이 있는데요. 이곳이 대장전입니다. 대장전은 1963년에 보물 145호로 지정되었다가 2019년 12월 2일 날 국보 제328호로 승격되었습니다. 대장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집인데요. 정면 3칸은 모두 같은 간격으로 나누어 각각 두 짝 10개의 빗살문을 달았습니다. 처마 밑에는 내외 이출목의 공포를 배치하고 기둥 사이마다 두 개씩의 공간포를 둔 보기 드문 형식입니다. 내부에는 마루를 깔고 중앙 후면에 불단이 있으며 그 좌우에 희귀한 회전식 윤장대가 한 개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빛바랜 세월 속에 더욱 운치를 더하는 천년 고찰 용문사. 이곳에서 평안을 얻습니다. 예천에 오면 우주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이곳은 508mm 대형 반사망원경과 다양한 천체 관측 장비 그리고 가상의 우주 공간을 보여주는 디지털 플라네타리움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되는 강당 그리고 하룻밤 묵을 수 있는 관측자 숙소가 마련된 천문대 건물입니다. 앞에 보시는 망원경은 저희 천문대에서 가장 큰 망원경이고요. 맨눈으로 보는 것보다 별을 5천 배 정도 더 밝게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 망원경으로 별을 한번 같이 관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두 눈으로 담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 이 순간을 모두와 누리고 싶습니다. 경북 도청이 이전에 왔고 도청 신도시가 형성되고 있는 우리 예천군은 한반도 남쪽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청 소재지로서 명실공히 경북의 중심도시로 성장해서 미래에는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발돋움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철도와 도로망을 남북 방향으로 설치하는 계획에 치중해 왔고 동서 방향으로 횡단하는 계획은 소홀했습니다. 이번에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가 완성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교통망의 혁명이고 우리나라 경제의 획기적인 발전을 견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처가가 충남 보령인데요. 길은 참 잘 돼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너무 많이 탑니다. 여섯 군데의 고속도로를 거쳐서 아래 위로 지그재그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실제 거리에 비해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3시간 반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나 아마 동서 횡단 철도가 생긴다면 많은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관광 개발도 하고 이제는 외부에서 많이 유입될 요인들은 만들어졌는데 교통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지금 남북 방향으로 교통은 뚫어져 있지만 가까운 충청권은 교통망이 원활하지 못해서 아주 먼 나라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망이 이제 설치가 된다면 가까운 충청권 또는 조금 멀리 호남권에서도 우리 예천 쪽으로 많이 찾아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백산이 품고 있는 도시 영주는 북위 36.5도, 사람의 체온과 같은 위치에 자리한 도시입니다. 시원한 바람과 맑은 물을 원천으로 깨끗하고 건강한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곳이죠. 덕분에 세계 제1의 풍기인삼을 키워내기도 했는데요. 풍기인삼은 2021 영주 풍기 세계인삼 엑스포를 통해 세계로 뻗어나갈 준비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런 영주의 또 다른 이름은 세계유산의 도시입니다. 유네스코는 한국의 14번째 세계유산으로 한국의 서원 9곳을 선정했는데요. 이 중심에 영주 소수서원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처음 세워진 서원인 소수서원은 신재 주세문 선생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는데요. 신재 주세문 선생의 서원의 설립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배움을 통해서 백성의 다움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 다움이라는 것은 부모는 부모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되고 군주는 군주다워야 한다는 거죠. 이 성리학을 기점으로 해 배움을 가지고 백성을 교화하는 데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한 성리학이 조선으로 전래가 됩니다. 이 전래된 과정에서 보급화가 되는데요. 그 보급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소수서원입니다. 소백산 자락에 있는 소수서원은 한국 서원의 역사가 시작된 곳입니다. 이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으로 가장 먼저 지정되기도 했죠. 소수서원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유는요. 유네스코가 규정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데요. 그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중국에서 건너온 성리학이 서원이라는 교육기관으로 인해서 문화적, 전통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가 보존해야 할 유산으로 남은 소수서원. 영주엔 또 하나의 세계유산이 있습니다. 바로 국보 제18호 부석사입니다. 이 부석사는 676년 의상대사가 당나라에서 하마이라는 큰 불교 교리를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고국에 돌아와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호국사찰로 이 부석사를 창건하게 됩니다. 이 부석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것은 무량수전
서쪽에 큰 너럭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가 공중에 떴다 해서 이 사찰의 이름이 부석사라고 명하게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으로 유명한 부석사. 무량수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네스코가 주목한 세계유산의 도시 영주. 뿐만 아니라 영주시는 첨단 베어링 클러스터 조성이 현 정부의 대선 공약 과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주시에서는 4차 산업시대 선도적으로 대응을 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베어링 산업의 국산화를 위해서 베어링 특화단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베어링은 정밀, 초고속, 고내구성의 첨단 제조 기술이 부각되는 산업이죠. 베어링 산업이란 산업의 쌀로 인식되어 오는 만큼 모든 산업에서, 즉 구동되고 있는 모든 부품 안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부품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가 배제됨으로써 이 베어링 산업의 중요성을 이제서야 인식되어 오고 있고, 그래서 이 베어링 산업이 현재 산업에 얼만큼 중요한지를 이제 우리 산업적으로 전체적인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인지되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진국은 이미 수송, 기계, 에너지, 국방 등 국가기관 산업으로 인식하고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영주시가 이를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냅니다. 동서횡단 철도는 우리 역사와 미래를 바꾸어줄 변화의 신호탄입니다. 첫 번째로 경제입니다. 현재 영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책 사업인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는 국가 경쟁력 확보에도 큰 파급력을 갖게 될 첨단 산업으로, 발전된 산업 인프라에 물류 수송에 용이한 동서횡단 철도까지 겸비된다면 영주는 물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확실히 끌어올리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입니다. 영주는 우리나라 전통 문화는 물론이고 부석사와 소서원에 이르기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두 곳을 보유하고 있어서 세계인이 많이 찾는 전통 문화의 도시입니다. 동서횡단철도가 반드시 건설되어 서울까지 1시간대, 서해안과 동해안까지 2시간대 고속교통망 구축으로 경제의 중심지, 대한민국 문화의 중심지로서 더 큰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서해안 서산에서 시작해 동해안 울진까지 연결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이 철도를 이용하면 600만 명 규모의 국민들이 자유롭게 동과 서를 오가며 문화를 향유하고 산업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당장 눈에 보이는 경제 효과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철도 구축 사업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철도망 중심으로 신산업지대가 형성되어서 생산유가효과가 7조 5천억, 그다음에 고용유발효과가 5만 명, 부가가치유발효과가 2조 3천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동서횡단철도도 지금 당장의 어떤 수요만 봤을 때는 경제적 타당성이 좀 낮을 수는 있지만 노선이 건설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유동인구의 증가, 그다음에 동서 간의 관광단지를 연결하는 여가수요까지를 반영한다면 이런 현재 경제성 평가 지표로 판단할 수 있는 더 많은 어떤 효과도 있고 더 많은 편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타당성은 충분히 있다. 한승 수요라든지 주말 관광 수요라든지 또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이동 수요라든지 경쟁 활동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반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반영한다면 충분히 지금 동서횡단 철도에 대한 수요라든지 사업의 타당성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북 봉화에 도착했습니다. 봉화의 자랑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수목원이 자리하고 있다는 건데요. 생태계의 보고라 할 수 있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이 바로 그곳이죠.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은 2018년도 5월에 개장하면서 호랑이 숲을 조성하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 호랑이 숲은 축구장 7배 정도의 크기가 된다고 합니다. 축구장 7배 정도의 크기로 만든 것은 호랑이가 야생에서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유사한 환경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이 수목원에서 최고의 인기를 모으는 곳은 바로 호랑이 숲입니다. 백두대간에는 백두산 장군봉에서 지리산 천왕봉까지 옛날에는 백두산 호랑이가 아주 넘나들면서 아주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백두산 수목원에서 동물원도 아닌데 호랑이를 갖다 놓은 이유가 그런 개체의 종 고정을 위해서 갖다 놓은 것이고요. 약용식물원과 수변생태원, 야생화 언덕과 무지개 정원, 암석원 등도 많은 여행자들이 찾는 곳이죠. 고산에 사는 식물들이 저고도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암석원 전체의 땅을 파서 바위와 돌을 묻어서 인공풍열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문수산에서 내려오는 지표수를 이용해서 수분을 공급함으로써 지하수를 판다든지 해서 자연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 그런 공간입니다. 여느 수목원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이색 풍경이 눈길을 끄는 곳. 이런 특별함을 더 많은 이들과 누리고 싶네요. 이름만 들어도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의 산이 있습니다. 바로 청량산입니다. 청량산 안에는 아름다운 절집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청량산은 신라 문무왕 때 창건한 사찰로 이런 산 속에 이런 사찰이 있을라 할 정도로 아름다운 사찰입니다. 영화 원앙소리 촬영지로도 이름난 청량산은 조용한 풍경과 마주하기에 일품입니다. 시끄러운 도시를 떠나 하루쯤은 쉼을 선물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청량사에서 도보로 40여 분, 또 하나의 절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을 맛볼 수 있는 청량산의 하늘다리. 해발 800m 지점에 선악봉과 자란봉을 연결하는 길이 90m의 산악현수교입니다. 이곳에 오니 그 기분을 알 것만 같네요. 여기서 바라보는 경치가 가을에 단풍이 들면은 엄청 아름답고요. 겨울에 눈이 쌓였을 때 모습도 아름답지만 지금에 봄에 새싹의 푸르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주변의 나지막한 산세와 울창한 소나무숲, 넓은 바위와 깨끗한 물이 반기는 곳. 조선 중기 실학자 이중환의 택미지에서도 손꼽히는 경승지로 칭송한 곳입니다. 이곳 닥실마을은 조선 중기 학자였던 중재 건벌 선생께서 기묘사에 연루되시면서 이 동네에서 자리를 잡은 후 그의 후손들이 모여 사는 안동건씨들의 집성촌입니다. 닥실이라 하면은 풍수지리학적으로 봤을 때 금따개 알을 품은 형상형, 금개포란형으로 종택 뒷산을 보면은 암탉이 이렇게 동네를 에워싸는 형상을 하고 있고요. 닥실 마을을 구석구석 여행하려면 석천계곡을 지나 마을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경쾌한 계곡물 소리를 들으며 걷는 발걸음이 무척 가볍게 느껴지네요. 소나무 사이에 고즈넉이 자리한 석천정사. 석천정사는 권동보가 봉화의 곰솔인 춘향목으로 지은 건물입니다. 기암괴석과 소나무 숲이 어우러진 풍경이 병풍에서 튀어나온 듯 운치를 전하네요. 우리 동네에서 가장 절경을 이루는 종택과 청암정은 우리 봉화군에는 정자가 가장 많은 고장으로 유명한데요. 100여 개의 정자가 있는 게 그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자로 뽑히는 것이 청암정입니다. 자연석 너럭바위 거북 모양을 한 바위에 1526년에
뭐 신선의 세계를 닮았듯이 그렇게 정자를 올리고 거기서 우리 선비들이 모여서 나라의 일도 토론하고 뭐 공부를 하던 그런 공간으로 사용했는데요. 여기에 자연이 선물한 길도 있습니다. 우리 봉화군은 산세가 깊고 길은 거칠지만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을 간직한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35번 국도인데요.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지기도 한 곳입니다. 조금씩 길을 달리다 보면 고도가 높아지기는 하지만 정말로 그림 속에서 금방 빠져나올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곳입니다. 유명한 여행 정보지 미슐랭 그린 가이드에서 유일하게 우리 한국의 별점을 준 도로이기도 합니다. 그림 같은 이 길을 국민 모두가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동선 개량으로 추진되는 동서횡단철도의 봉화 구간은 이미 우리 군이 영동선 철도 관광 장안화를 통해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추구하는 목표와 청사진을 제시해 왔습니다. 백두대간 협곡열차와 산타열차를 운영한 결과 한국관광백선과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되는 성과뿐만 아니라 철도관광 자원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능성도 확인하였습니다. 중부권 동수측을 연결하는 전국 최고의 철도문화관광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쪽빛 바다 주홍빛 일출, 힘찬 기운을 머금은 붉은 해가 세상을 밝히는 곳, 바로 천혜의 풍경을 자랑하는 울진입니다. 울진엔 친환경 엑스포가 개최됐던 공원에 특별한 바다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물범이 반기는 이곳은 울진에 자리한 아쿠아리움입니다. 대형 아쿠아리움은 아니지만 동해안 해양수산자원이 보고인 왕돌치와 울진 대게를 주제로 120여 종 8천 마리 어류가 전시되어 있는 곳이죠. 동해 바다를 이곳에 그대로 옮겨놓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알차게 짜여진 해양생물 덕분에 지역을 찾는 이들에게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죠. 평소 만날 수 없는 다양한 해양생물이 있어 아이들과 함께하면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매일 하루 두 번씩 이어지는 아쿠아리스트의 공연은 이곳의 재미를 더해줍니다. 물길이 만들어낸 거대한 협곡, 굽이굽이 이어진 산길과 물길의 조화가 비경을 이루는 곳, 그리고 그 안에 고즈넉이 자리한 산사가 반기는 이곳은 불령사입니다. 불령사는 부처님의 불, 그림자 영, 부처님 형상을 한 바위가 연못에 비친다 하여 불령사라 합니다. 불령사 뒤쪽 감입공유 하천이 휘감아 돌면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 모습 자체가 방문객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아주 경치가 좋은 곳이랍니다. 신라 진덕여왕 5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은 세월이 빚어낸 풍경 속에서 고요히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불교 건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찰은 아름다운 자연과 어우러져 정갈함을 전합니다. 수많은 풍경들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웅보전을 떠받들고 있는 돌거북입니다. 불령사는 이
풍수지리학적으로 이렇게 학위를 품고 있는 터랍니다. 그래서 하재가 많이 나, 크고 작은 하재가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하재를 막고자 용왕의 신 거북이를 여기 주춧돌에 형상을 해서 어떻게 하기를 잠재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밑에 그 대웅준을 받치고 있는 이 기단을 보면은 이렇게 이런 돌의 조각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다. 그냥 자연돌로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이 기술이 여기에 있으면 볼 수 있는 아주 특이한 기술이다. 15km에 이르는 물길이 이어지는 불영계곡. 여기엔 자연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작품이 있습니다. 계곡이 정말 아름답죠. 불영계곡은 생성 시기가 20억 년 전으로 변성작용으로 하강 편무암이 생기고 그 전리 사이로 물이 흐르면서 오랜 세월 동안의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물이 빚은 조각이 예술이 되어 흐르는 이곳은 그 모습이 독특하고 아름다워 한국의 그랜드 캐년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곳입니다. 햇살을 따라 푸른 숲으로 갑니다. 높고 길게 뻗은 푸르름이 온몸을 감싸는 곳. 울진은 소나무의 고장입니다. 다른 곳의 소나무에 비하여 기골이 장대하고 쭉 뻗어 있습니다. 20m 이상 쭉쭉 뻗은 소나무들. 숲에 오면 일단 마음이 편안하죠. 청아한 새소리에 잡음도 들리지 않고 세상의 기계음도 들리지 않아 어쩌면 신선이 머무는 곳이라 할까요? 또 하나, 곧게 뻗어 길게 자란 특징 덕에 목재로서의 가치도 아주 높습니다. 울진의 소나무는 조선시대에 국가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이게 그 표석입니다. 500년 솔향기를 맡으며 걷는 길. 숲에는 자연을 특별하게 만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육지 속 보물섬이라 불리는 금강송 에코리움입니다. 울진의 자랑, 금강송을 테마로 한 전시관과 숙박을 할 수 있는 곳이죠. 숲에서 힐링을 했다면 이곳은 금강송을 배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오시면 풍부한 체험거리들이 가득하죠. 숲은 다시 바다로 이어집니다. 푸른 바다를 향해 열린 길. 지난 2018년 완공된 길이 135m의 등기산 스카이워크입니다. 동해를 향해 길게 뻗어난 다리. 탁 트인 풍광은 힐링을 선물하네요. 진짜 절경이지요. 이런 멋진 풍경을 해설하다 보면 충남 도민들은 거의 못 만나요. 그런데 철도가 생긴다면 충남 도민들은 울진의 이 매력을 함께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저희도 물론 울진에서 뜨는 해 보고 서산에서 지는 해 보는 그날을 기대하죠. 함께 누리고 싶은 풍경, 함께 만들고 싶은 내일. 철도를 향한 모두의 꿈이 아닐까요? 서산과 울진군을 잇는 중부군 동서횡단철도가 조속히 건설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동해안에 살고 있는 주민과 울진군민은 빨리 서해와 문화교류도 하고 그다음 지역균형발전도 이루어져야 되겠고 우리 동해안의 그런 싱싱한 바닷바람과 또 금강송숲 또 온천이 빨리 서해안 주민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서 힐링 도시 울진 스포츠 레저 산업을 추구하는 울진 해양 치유를 강조하고 있는 울진과 서로 연계돼서 지역 발전을 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건설을 소속히 희망하고 바라는 바입니다. 산맥에 가로막혀 철도를 이용하려면 어려움이 많았던 대한민국의 허리를 이어줄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이 철도는 대한민국 산업경제 문화 전반에 새로움을 전달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해저 터널이 건설될 경우 북한을 경유하지 않고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입니다. 서해안과 동해안을 통해서 일본과 중국을 교역을 하는 거죠. 유라시아 철도 또한 경의선이라는 서쪽 경의선 축과 동쪽의 동해선 축을 통해서 유럽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분이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걸 새만금 서해와 동해의 동해안을 연결하는 동서횡단철도가 있음으로써 동시 발전과 아울러 유라시아 물동량 증가, 국가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간선철도입니다. 대한민국 가로축을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349km의 철길엔 대한민국의 산업과 문화, 관광과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이 길이 국토 균형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걸 말이죠.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 길의 끝에서 만날 대한민국의 더 밝은 내일을.